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7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가은은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정보 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1번. 전자제품 매출을 위해 현대카드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였다. 다음의 거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신용카드 탭 누르시고요. 코드번호 입력합니다. 현대카드 쓰시고 1번 매출을 고른 후 가맹점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에 대하여 거래처 누락번호 추가 입력하고 오른을 수정하시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거래처별 초기호를 클릭합니다. 자, 좌측 계정 과목에서 외상대출금을 클릭합니다. 우측 거래처란에서 주식회사 청평의 자료를 입력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F2 코드를 누르고 청평이라고 쓰거나 청평을 선택해서 확인 누릅니다. 1,000만 원 넣으시고요. 다시 좌측에서 단기 차입금을 클릭합니다. 주식회사 이 탭에 누르시고 2,0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고칩니다. 자, 됐습니다. 3번 국고보조금 계정 과목을 코드 217번에 차감, 가로 기계장치 계정 과목에서 차감 항목으로 등록하시오. 가로에 있는 것까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누릅니다. 자,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 란에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217번을 칩니다.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보이고요. 우측에 계정 코드 명에서 국고보조금을 입력합니다. 자, 성격에서 차감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가로 있는 거 처리를 위해서 관계 코드의 풍선 도움말을 눌러서 기계장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럴 경우 이 기계장 이렇게 처리할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을 경우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혹시 국가 즉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서가 표시되고 그 차감을 한그뺀그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 있는 문구 이걸 처리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이거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문제 1번. 일반 전입력을 누르시고요. 7월 3일. 거래처 주식회사 정성으로부터 제품 매출하고 받으럼, 계정과목 이름이 받으럼입니다. 500만 원짜리를 거래은행인 금빛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2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있는 받으럼을 대변으로 넘겨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매각이므로. 자, 그리고 그 할인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그 암기하셔야 돼요. 자, 영업의 비용이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할인료 제하고 차변의 보통예금. 자, 그다음 매각이니까 대변에 받으럼 써서 없애야 되고요. 채권 채무에다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주식회사 청송을 입력해 줍니다.
자, 거래처 넣으실 때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들어가게끔 처리하십시오. 자, 2번 7월 21일 다음에 공장 건물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시오. 가로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고 하나의 전표를 입력한다. 단 대금은 전액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파손으로 인한 유리 교체 비용. 자, 이거 수익적 지출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미용연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비. 이거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외벽의 도색비. 이거 수익적 지출입니다.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용 처리할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변의 수선비. 제조원가 고르세요. 520번. 공장 건물입니다. 510만원. 차변의 건물. 1460만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과치 처리하시면 되고요. 하나의 전표를 입력하라는 말은 수선비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하고 건물 당좌예금 이렇게 두 개를 넣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정답처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3번은요,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8월 30일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부산항에서 대구의 생산 공장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3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임이죠? 그거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원재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 되는 겁니다. 예,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르니까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를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9월에다 입력하겠습니다. 8월 20일 발생한 오성상사의 제품 외상 매출금 700만 원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20일 빠르게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의 3%를 할인해 주었다. 자, 계정 과목 이름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에 따른 할인이므로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 예금, 차변의 매출 할인이죠? 자, 매출 할인부터 먼저 넣어볼게요. 매출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매출 할인이 잘안 보이면 이렇게 네 글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개 뜹니다. 해당되는 매출액에서 정확하게 차감될 수 있도록 참고를 보시고 선택해야 되는데요. 제품에 따른 할인이므로 406번으로 넣어야 됩니다. 매출 할인 선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21만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예금은 679만 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다음은 이제 5번 보겠습니다. 9월 26일 생산 직원 장현정 씨의 퇴직으로 퇴직금 1200만 원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2만 원을 원천 징수한 후 차인 지급액을 전액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퇴직 직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2천만 원이다. 자,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그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을 하고자 한 경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확인한 후 처리가 돼야 됩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지금 2천만 원이니까요. 해당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먼저 처리되시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전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면서 뗀 거는 예수금 처리돼야 되니까요. 그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132만 원 처리하고 나머지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그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날짜를 바꿉니다. 10월 25일. 9월 25일에 지급한 직원 급여와 관련된 차감 징수액, 국민연금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을 합한 금액 62만 원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회사 부담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계산한다. 자, 박스 봅니다. 국민연금 40만 원, 회사 부담분 20만 원, 근로자 부담분 20만 원. 합한 금액이고, 회사 부담분 중 영업부 직원 비율은 30%, 제조부 직원 비율은 70%이다. 그 다음에 소득세 등 22만 원, 근로소득세 20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면 직원한테 뗀 거는 그 소득세 등 22만 원에다 플러스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20만 원이 되겠죠. 결국 42만 원뗀 겁니다. 직원한테 급여 지급하면서 뗐을 때 예수금 처리를 해야 돼요. 예수금. 그래서 그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직원한테 뗀 돈에다가 국민연금 회사도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의 이름이 세금과 공과입니다. 따라서 차변의 예수금, 차변의 세금과 공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차변의 세금과 공과가 들어갈 때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영업부 30%, 제조부 70%라고 그랬으니까, 영업부는 판매관리비로, 판매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제조부는 제조원가 세금과 공과로 각각 처리가 돼야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차변에 직원한테 뗀 예수금 42만 원에, 차변에 첫 번째 영업부 직원 거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세금과 공과 20만 원 곱하기 30% 하게 되니까 6만 원. 그 다음에 제조부 직원 거 14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거 납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7월 23일. 주식회사 달마에 제품 800만 원어치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400만 원은 주식회사 상임이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보험을 배서받고 잔액은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받았다. 제품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매출의 과세입니다. 매출의 과세 11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11번을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넣으시고 공급처 명에 전자란에 여하고 분기에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자, 대변은 맞음으로 줄 바꾸시고 차변에 받으럼, 어음 받은 거는 제품 팔았으므로 받으럼인데, 상님 거 받았다고 그랬으므로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상님이라고 쳐서 거래처를 변경합니다. 주식회사 상임으로 바꿔진 걸 보시고요. 금액을 400만 원. 다시 줄 바꿔서 차변에 보통예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11일. 장일 상사와의 임가공 용역 계약에 의하여 제작 의뢰한 제품을 납품받았다. 임가공비 공급가액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가공비는 공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에 51번 과세입니다. 51번 입력합니다. 자, 임가공비라고 쓰시고, 자, 거래처 공급처 명단에 장일상사를 입력합니다.
전자란에 1번 여하시고요. 분괘는 3번 혼합을 합니다. 제일 좀 어려워했던 거는 그 개정 과목 이름인데요. 외주가공비입니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가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외주라고 치셔서 외주가공비 제조원가 거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지급금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입력해도 예, 맞게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품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0월 15일 3번 보겠습니다.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할 실무서적을 주식회사 글방문고 웹사이트에서 20만원에 구입하면서 전자계산서를 수취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신규 거래처 등록할 것. 자, 계산서가 나왔으므로 매입에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에 20만원 넣으시고요. 자, 글방문고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공급처명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네, 키패드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 키가 있는데 그걸 누릅니다. 동그라미 5개가 나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요. 공급처 코드에 500번 넣으시고 수정 버튼 누릅니다. 커서가 하단으로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이름 넣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유형 동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동시로 들어갑니다. 자, 그거는 거래처 등록에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자, 거래처 등록에서 방금 우리가 등록한 글방 문고를 보면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고요. 유형의 동시로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란에 1번 열을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서. 그리고 분괘는 3번 혼합. 자, 그리고 실무서적은 영업부에서 쓸 거라고 했으므로 도서인쇄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전자계산서하고 관련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유의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전자입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계산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자계산서를 받았다 그래도 열하고 입력하지 않으셔도 맞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도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반드시 열하고 넣어야 돼요. 전자계산서 받았다고 하면. 자, 문제 푸실 때 전자계산서 관련해서 지시에 전자계산서 전자입력으로 넣으라는 말이 없으므로 열하고 입력하지 않아도 맞게 됩니다. 열하고 넣으셔도 예, 맞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5일입니다. 주식회사 금강산에 제품 1000개 개당 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단 수량 단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날짜를 바꿔서 이렇게 중복 의심되는 전표를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하고 이제 연관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아니요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 자, 11월 5일. 그 오류 메시지 나온 거는 우리가 오류를 나타낸 게 아니니까요. 문제 출제자가 낸 것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음을 계속 전개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제에 나오면 그 오류를 정정하는 사항이라면 정정하는 거고,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그랬으므로 매출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과 단가가 제시되면 입력을 하는 건데,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으므로 통과하시고 5,000만원 넣고요. 자, 주식회사 금강산을 입력합니다. 전자란에 여하시고, 자, 붕괴는 제품 팔고 외상했으므로 2번 하시면 자동으로 붕괴됩니다. 자, 붕괴 내용이 다 맞으므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당사 비영업용 승용차 1800cc의 사고로 인해 주식회사 중앙정비소에서 엔진을 교체하였다.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 비용 4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당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가 아닌 경우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개 대상이 아닐 경우 매입의 54번 불공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54번을 선택합니다. 54번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불공 됐어요. 엔진 교체 비용 쓰시고요. 450만원 넣습니다. 자, 공급 서명에 주식회사 중앙정비소를 넣으시고 전자란에 1번 열을 표시합니다. 자, 불공을 선택할 경우, 불공을 이렇게 유형에서 이렇게 입력할 경우 불공지 사유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3번을 선택합니다. 자, 붕괴 혼합으로 갑니다. 첫 번째,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라고 나온 거는요, 회계 처리할 때 자산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당좌 수표 발행하는 거는 당좌예금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항목이 부가세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부가세 대급금은 뜨지 않고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가져다가 합산해서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11월 25일 거래처 만능상사로부터 생산부서의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를 275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 지출증빙용을 수령하였다. 자, 회사건은 지출증빙용을 받아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매입의 현과가 돼야 되죠. 예, 증명서류를 보고 유형을 찾으십시오.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 61번입니다. 그래서 과세와 관련된 현금영수증 61번 칩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공급가액의 2750만원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만능상사를 입력하시고, 자, 붕괴는 1번 현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원재료로 사용할 자재라고 그랬으므로 계정 과목이 원재료이므로, 예, 붕괴가 다 맞습니다. 그 엔터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9월 14일 제품 매출 500만원의 적용 환율 적용이 5,000달러에 대하여 1달러당 1,000원으로 잘못 적용되었고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다. 또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아닌 직접 수출로 확인되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영세율 구분단의 코드도 수정하시오. 자, 이 거래 자료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것이므로
날짜 매입 매출전표 9월 14일을 입력합니다. 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보시면은 매출의 영세 1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출의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사용하는 유형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직수출을 했으므로 이 부분을 매출의 수출 16번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 500만 원으로 처리가 된 거는 환율을 달러당 1000원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확인한 바 12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5000달러 곱하기 1200원, 600만 원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영세율 구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이 구분을 1번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회계 처리한 거는 외상 매출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회계 처리한 계정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2번에서 16번으로 바꾸고 금액을 500에서 600만 원으로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중간에 하나 바꿔야죠. 중간에 영세율 구분 1번 이렇게. 자, 완료됐습니다. 수출 600만 원 1번.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10월 29일 주식회사 LA전자에서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한 1095만 원은 전액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10월 29일 현재 주식회사 LA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수금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 거래는 일반전표 입력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일반전표 입력을 누르시고요. 날짜 10월 29일을 쳐보시면 다음과 같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1095만 원으로. 그런데 초과된 금액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LA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그 확인을 위해서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10월 기간에다 29일, 10월 29일 쓰고 외상매출금을 계정 과목에다 입력한 후 거래처에서 LA전자를 두번 내야 됩니다.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에 LA전자, LA전자. 이렇게 두번 넣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자, 95만 원 초과됐다고 나오죠? 예. 좀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내용으로 보셔도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세히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전일 이율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까지 전일까지가 1000만 원으로 외상매출금이 되어 있는데 10월 29일자로 1000만 원 외상매출금이면 그걸 받았다면 1000만 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1095만 원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액은 0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95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이 95만 원은 선수금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가르쳐 줬으므로 수정을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대변에 금액을 1000만 원으로 고치시고요. 대변에 하나 추가합니다. 선수금. 선수금 추가하고 이게 채무이므로 거래처를 또 넣어줘야 돼요. 예. 95만 원 되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는 중에도 채권 채무의 계정이 나오면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결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전산액의 1급은 결산자로 입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1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2번 외화 평가하는 거 해당 사항 없고, 3번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분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산자로 입력에다가 입력하고 자동 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12월 31일자로 바꾸시고요. 1, 2번을 먼저 회계 처리하고 3번 결산자료 입력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원활한 입출금 거래를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결산일 현재 대박은행의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의 잔고를 확인한 결과 마이너스 45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당기차입금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보통예금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쓸수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이 보통의 그 마이너스 450만 원을 그대로 보고서에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자산의 잔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450만 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행이 빌려준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450 결산 장부에 보통 예금이 이렇게 찍혀 있다면, 이거 표시가 돼 있다면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 450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자, 그리고 거래처는 넣어야 되는 것이니까 대박은행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채무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기 차익 그 보통 예금은 이제 0으로 되는 거고 그 마이너스 450은 단기 차입금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중에서 챔프사의 단기 차입금 1200만 원 미화 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 미화 1달러당 900원 이렇게 되네요. 장부상에는 지금 1200만 원돼 있고요. 미화 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1200만 원 나누기 만 달러를 하세요. 그러면 1200원이죠. 장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은 1200원. 차입 시에 1200원이었는데 현재 환율이 900원 되는 거니까 차입금이라고 적었을 때가 지금 1200원이었는데 900원 된 거니까 환율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300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갚아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유리한 거죠. 외화 자산과 부채는 결산 시에 환율 변동이 있으면 평가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유리하게 환차익이 발생되면 평가 시에 쓰는 이름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회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거래처 챔프사를 넣으시고 300원 곱하기 만 달러에서 300만 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게 나오면 외화 환산 이익, 불리하게 나오면 외화 환산 손실이죠. 차입은 환율이 떨어져야지 유리한 겁니다.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3번 문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는 기간에서 1월부터 12월을 넣으시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죠. 첫 번째, 본사 영업부 건물 아래로 내려가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감가상각비. 이게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건물에 1460만 원을 넣어주고요. 결산 반영 금액 칸에다 넣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산 공장 건물은 제조원가 처리돼야 되니까 상단에 올라가서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 건물란에 330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생산 공장 기계장치란에 500을 넣고요. 최종 금액을 확인한 후 상단 툴바에 있는 F3 전표 추가를 누르고 예를 합니다.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015년 3월 31일 현재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 간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3월 말까지 합계잔액 시산표 확인되고요. 자산과 부채니까 재무 상태표도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 편리하시도록 가시면 돼요. 이거 두개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아주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문제는 전기 대비 이렇게 나올 때 많이 우리가 조회해 봤습니다. 3월이라고 치시고 그러면 3월 31일자로 나와요. 자, 유동자산 금액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금액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 차이는 얼마니까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두 개를 계산해요. 그래서 12억 3,370만 3,657원 빼기 유동부채 5억 3,670만
997만 5,767원을 합니다. 예, 정답은요, 6억 9,372만 7,890원이 되겠습니다. 예, 계산기로 계산하셔도 되고, 계산기가 없을 경우 아래쪽에 계산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예. 시험장에 계산기를 꼭 지참해 가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로 계산해야지 이걸 암산하시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015년 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자료는, 이 조회할 자료는 메인 매출장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증명서류니까 증명서류로 확인하고자 할 때 메인 매출장이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 신고서도 이 문제의 경우에는 빨리 조회할 수 있어요. 편리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메인 매출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두 개 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일기 예정이므로 이거 외워야 돼요. 1월부터 3월 31일까지죠. 발행이니까 매출에 영세 이렇게 고르면 됩니다. 자, 금액이 쭉 나오는데 공급가액 란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가액 란을 봅니다. 정답은 2,905만원이 되겠습니다. 2,905만원. 부가가치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날짜는 똑같이 1월부터 3월 치시고 5번을 보시면 돼요. 5번. 5번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뿐입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액 토탈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계산기를 쓰셔야 되는 수도 있으니까 올계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일계표 올계표에서 올계표를 누르시고 날짜를 4월부터 6월 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의 원재료를 클릭해서 개를 보면 돼요. 1억 5,239만 5천원 이렇게 됩니다. 답만 찾으면 됩니다. 빨리 계산을 해서 답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